자, 이걸 묻지 않는 말로 바꾸면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죠. 저것은 커다란 물고기이다. 오케이, 그건 묻는 말이죠. Is that? 했으니까 묻죠. Is that을 어떻게 하면 묻지 않는 느낌이 들까요? It's a 그렇죠. 근데 물고기 셀수 있는데 몇 마리예요? 자, 이게 영어로 that이죠. 그렇죠. that은 뜻이 저것이니까 어디에 있는 몇 개라 했죠. 그렇죠. 그럼 물고기도 한 마리니까 이거 한 마리란 뜻에 뭔가를 써줘야죠. that is big fish 하면 안 되고 뭔가 더 해줘야죠. 그래서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 그렇지. 저것은 커다란 물고기이다. That is a big fish. 그렇죠. 이제 묻는 말 완성. 저것은 큰 물고기인가요? Is that a big fish? Is that a big fish? 그러면 that은 아마 길어봤자 한 개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렇죠. is로 바꿔 쓸수 있죠. 남자라면 he겠고 여자라면 she겠지만 이거 아니니까 is로 바꿔 쓰니까 대답에도 is이 나오겠네요. 오케이. 대답에 is이 들어있네요. 목소리 말해서 안 들려. 너. 다시 한번더 말해줘야 돼. 하나도 안 들렸어. 여보세요? 왜 자꾸 들렸다 안 들렸다 하지? 다시 안 들렸어. 너? 응? 헤이, no, it is not big. It's all자, 거기다 어는 못 넣습니다. 어는 이름 씨가 하나라는 건데 이거 어떤 씨입니다. 여기다 어 넣으면 안 되죠. 여기 이름 씨 안에 어떤 이건 한 개인데요. 흔히 한 개입니까? 이거 어떤 씨 이름 씨만 한개두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그 가방들은 작다. 오케이, 나는 묻지 않는 말 얘기했어. 그 가방들은 작다. 오케이, 자, 네가 방금 묻는 말이 are the bags small이었잖아, 저희야. 그치? 그럼 얘를 묻지 않는 말로 만들면 얘가 없어집니까? 얘가 없어지면 문장이 아닌데, 비동사가 없어지면 문장이 돼? 응? 얘가 그러면 작다로 갑자기 바뀌나? 어? 하다시로 바뀌나? 그 가방들이 작다가 더 백스 스몰이면 스몰이 아까는 어떤 시였는데 지금은 갑자기 하다시로 바뀌는 건가? 어? 스몰은 작다가 아니고 작은이잖아. 그럼 선생님 또 얘기할까? 이거 어떤 시야? 내가 필요한 건 어떻다야. 그럼 어떤은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뭐 앞에다가 뭘 써야 된다고 선생님이 마르고 딸토록 얘기했나?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써야지 얘가 작다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R가 없어져 버리면 돼? 방금 전에도 봐봐. 자, 아까 전에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가 that a big fish였어. That is a big fish였어.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가 뭐였어? 'That is a big fish'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자꾸 들렸다 안 들렸다? 아, 소희야, 전화가 자꾸 안 된다. 오케이.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가 뭐라고? That is a big fish.
그렇게 비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될거 아니야. 하다시도 없는데. 어? 근데 그거를 묻는 말 만들려니까 is that a 비동사가 있는 문장은 비동사가 사라지는 일이 없어. 어? 하다시가 있는 문장은 do나 does가 사라질 때가 있어. 어떨 때? 묻지 않는 평범함 누가 뭐뭐 한다 할 때. 나는 먹는다. I eat. 너는 먹는다. You eat. 너는 먹니는 뭐였어? You are. 자, eat이 하다시니까 안에 두드러 있겠지, 그치? 그러면 너는 먹는다가 you eat이었으면 너는 먹니는 뭐였더라? 두 유 잇이었잖아. 네가 기분 뭐 나는 오늘 are you 하고 싶어 할때 are you 하고 나는 오늘 are you 하기 싫고 do you 하고 싶어 할때 do you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떨 때 are you를 해야 되고 어떨 때 do you를 해야 되는지 두달 동안 선생님이 계속 가르쳤어.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비동사가 있거나 하다시가 있거나. 그러면 it이 먹다잖아. it이 먹다. 그러면 it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 여기에 비동사 뭐 나는 먹는다가 I am it이야? 나는 먹는다가 I am it입니까? 나는 먹는다 I am it 아니고 I it이라고 이거 계속했죠. 내가 나는 오늘 I am 무조건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I am 하는 게 아니고 I am 해야 될 때가 있고 I만 해야 되고 뒤에 비동사 넣으면 안될 때가 있다는 걸내 선생님이 두달 동안 가르쳤어요. 너는 달린다는 you are run이야? 너는 달린다 뭐니 서희야? you are run이야, you run이야. 너는 달린다. 그러면 너는 달리니는 뭐야? Are you run이야? 너는 달리니는 뭐겠어, 그러면? Do you run이겠지? 어떨 때 MR is를 써야 되고 어떨 때 MR is를 써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두달 동안 모든 단어에는 종류가 있고 하다시와 하다시가 아닌 게 있다. 그 얘기를 계속했어. 그래서 저것은 커다란 물고기이다는 That is a big fish였어. That is a big fish. 여기에 is가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에. 근데 묻는 말 하려니까 얘가 일로 다시 가서 Is that a big fish 한다고요. That a big fish 아니라고. 그러면 똑같은 원리야. 똑같은 원리. 그 가방들은 작다라는 묻지 않는 말을 만들래. 그러면 그 가방들은 작다가 더 백스 스몰 하면 되겠냐? 그 가방들이 작다가 더 백스 스몰이에요. 스몰이 하다시야. 그래서 비동사 필요 없는 거야. 그 가방들은 작다가 뭐예요? 자, 여기다가 전번에도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어. 도대체 여기다가 또 얘기할까? 또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 지난 시간에 똑같은 얘기 또 한다. 어떤 을 뭐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다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떠시 앞에 비동사를 쓰라매. 그럼 그 가방들은 작다는 뭐겠니? 그 가방들은 작다가 뭐겠니? 어떤시 앞에 비동사 쓰라며 어떤시 앞에 근데 더 백스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 is, are 중에 뭐야? 자, 더 백스는 he야. 더 백스가 he가 될수 있니? she가 될수 있니? it이 될수 있니? 그럼 뭐가 될수 있어? 더 백스는 he, she, it이 안 되면. 그러면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am, are, is 중에 뭐야? they, am이야, they, is야, they, are야. 선생님이 암만 길어봤자 왜 하는지 알아? 여기에 am, are, is 중에 이게 암만 길어봐도 they니까 당연히 여긴 뭐가 와야 되겠어, 여기는. am, are, is 중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한다, 서희야. 그치? 그 가방들은 작다가 뭐예요? 더 bags are small. 그 가방들은 작니? 더 bags small. 여기서 암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야? 그러면 그것들은 작다는 뭐야? Are they small은 그것들은 작니고요. 그것들은 작다는 뭐야? 얘또 없어집니까? 없어도 돼? 데이 스몰이 그것들이 작다면은 스몰이 갑자기 작은이 아니고 작다로 변하는 건가? 이거는 문장이 아니야. 하다시도 없고 비동사도 없는데 그것들은 작다 하고 마침표 찍을 수가 없어. 그것들은 작다가 뭐니? 어떨 때 비동사를 넣어야 되고 어떨 때 넣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어. 얘가 작다면 안 넣어도 돼. 그게 아니라고.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예, 그래서 그것들은 작다. 그것들은 작다. 그것들은 작다. 그것들이 명어로 뭐니? 소희야. 데이, 그럼 그것들은 작다란 말만 해봐. 그것들은 작다. They are small. 그것들은 작니? Are they small? 그러면 그 가방들은 작다. 더 are bags small. 작은 이란 말이 작다가 돼야 돼. 어떠니 어떻다 돼야 돼. 비동사 어디다 써야 된다고. 그러면 다시 그 가방들은 작다. 오케이, 똑같은 얘기 선생님 네 번째 하고 있지, 그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 가방들은 작다. 그 가방들은 작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것들은 작은 가방은 아닌데요. 오케이. 서희는 얘기해서 하고 나와서 수업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이거 준비한 거 맞아요? 말하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15분 수업 했으니까 됐고요. 금요일 날할 건데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되도록이면 하고 나와서 수업 좀 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